걸 뒤늦게 가서 이렇게 잡으려고 안 잡아줘요. 요 상태에서 20cm 이제 간격에서 내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딱 길들어지는 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 콜라탭입니다. 오지고추 키 2.5m 키우시는 방우현 고추밭에 또 들러봤습니다. 방우현 농가를 모시고 제 5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5부째입니다. 정확히 1주 만에 다시 현장을 들러봤습니다. 대략 한 50, 5cm 이상의 키를 나타내고 이렇게 고추가 착고가 됐습니다. 고추 줄을 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두 번째 줄을 맸습니다. 한 뼘이 더 컸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한번 줄을 두 번째 매시네요. 네. 제가 정확히 7일 만에 왔는데, 네. 상당히 대군 것도 튼실해지고, 아예 벌어지고, 저쪽에 열매가 보니까 세 개, 두 개씩 다 착화됐네 보니까요. 네, 네. 지금 전체 이 초의 길이가 보니까, 대략 세 뼘 가까이, 두 뼘, 이쪽까지 한 세 뼘 가까이, 그죠? 대략 한 58, 60 범위가 되는 걸로, 이게 금방금방 커버리네요, 보니까. 네. 꽃이 보면 깨끗합니다. 네. 다른 특별한 병도 없고, 진딧물도 없고, 깨끗하고 아, 상태가 상황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부터 맸습니까? 네네. 두 번째 맸는데 원래는 한 10일 간격으로 맸는데 요즘에 좀 땡겨서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지금 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만에 왔는 것 같아요. 네네. 7, 8일 만에. 네. 오늘 이제 5부째인데 네. 이 생육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예, 예. 약속을 지키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도 왜냐면 일주일 됐어도 예. 요즘에 봄바람이 이제 세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제 부러지면은 이제 해생하기가 좀 힘들걸랑 밑에는 다 따냈으니까 그래서 이걸 매놓으면은 얘들이 또 바로 더 잘 크는 이유가 이제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요렇게 매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길이 들어져요. 요게 그리고 고추는 고추대로만 보이고 고추 보이고 예. 위로 잘 그리고 큰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좀 이래 전하고 싶은 얘기가 전화를 엄청 많이 오세요. 매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뭄, 예. 가뭄이 심하고 또 내가 이래 볼 때 저 잎이 타고 저기 하는 게 문자에도 지금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과도하게 비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가뭄됐다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가뭄 상태에 수분도 부족한 상태에서 네. 과습을 하거나 네. 과연면습을 하다 보니까 네. 작물 타버리는 네, 많이 탔다고 지금 부작용이 뭐, 나온다. 지금 엄청 여러 군데에서 전화도 많이 오시고 저기를 하시는데 내가 잃어볼 때는 비료도 너무 가뭄이니까 가용보다는 좀 비료양을 줄이고 물량을 조금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물을 좀 더 주시고 비료양은 네. 많이 감소시켜라. 네. 여기는 뭐 약에 의한 어떤 그 탄 현상 예. 또는 기타 생리적인 뭐 장애 예. 또 병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또 농약 그 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양을 넣으라는데 이제 너무 때에 따라서 제가 뭐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감을 때는 좀 농민이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요즘에 이래 보면은 이 감을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은 벌레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댐벼요. 예, 여기에. 예. 그래서 연면십이나 농약 살포는 좀 신경 써갖고 해야 되지 않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하게 살포하지 마시라. 네네. 확실히 수분을 제거한 이유가 이제 저 안쪽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통풍성 때문에 네. 그래도 고추가 병도 덜하고 확실히 덜해요. 약 방지도 쉽고 네. 약도 잘 도달된다 이거 말씀이네 그죠? 고추가 지금 착고가 된 모습입니다. 또 달리고 뭐 세 개씩 달린 것도 있고 보니까 네. 금방금방 자라네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주 균일합니다. 네. 뭐 들 수나 수가 없이 크고 작은 것 없이 네. 아주 균일하게 네. 똑같이 그런 키를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찍어도 예. 똑같이 뭐 어느 면서 크고 작고 이런 것도 그런데 없어요. 키가 똑같습니다 보니까 네. 예. 한 주도 결주가 없습니다 보니까 네. 아주 꼼꼼하게 네. 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은 키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참 이게 참 대단합니다. 참 정말로 아, 고추 키는 55에서 한 60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줄을 두 번째 메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멜 때 예. 이러면은 거의 20이걸랑요 이렇게 예예. 예. 그리고 20에서 기준이 될 때 이제 저는 한 번씩 메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짜가 원래는
10일 될 때도 있지만 한 거의 뭐 일주일 좀 넘으면은 좀 바쁠 때는 좀 했는데 예. 요래 매주면은 지금 안 맬 때보다는 두 배가 안정이 되고 빠른 것 같아요. 아, 성장도 그렇고. 네. 예. 얘들이 이래 흔들림을 받다가 이제 이래 되면 막 이래 흔들리잖아요. 봄바람이니까.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딱 매주면 안정을 찾는 거죠. 흔들리지 않으니까. 네. 여기 이제 관주는 또 저번에 그 방송에 네. 물 500개 뒤집어 300g만 살짝 주셨다. 네네. 그런 말씀드렸고. 네. 그 물은 자주 관주하셨습니까? 물만? 아, 물도 저희는 뭐 그 저 따로 정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날짜대로만 그대로. 아, 날짜대로. 모두 네. 10일 간격을 준수하신다. 네. 10일 간격. 그거는 뭐 계속 똑같이 나가니까. 2차 관주도 하셨겠네요, 그죠? 예. 저번에 했던 그 그리스인가? 예. 그때는 물 500이 아니, 저 히로코르스를 처음에만 조금 주고 여태까지 안 줬어요. 아, 이게. 처음에만 이제 물 500리터 300g만 예. 주시고 그 이후부터 물만 관주하셨다. 예, 물만 요번엔 관주하고 이제 요 다음 찬스에 올 때는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줘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열매도 착화되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비료를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날씨가 이제 고온이니까. 예. 그리고 또 너무 길었어요 지금 여 날씨 자체가.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 자꾸 이러니까 수분을 좀 많이 주고. 비료를 약간 줄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추 생육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중국 다니면서 이래 봐도 참 정말 그 키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성장됐는 게 아주 균일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예. 곧바로 눈에 보이면 곧바로 여러 제거를 하시는 그렇게 하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관리하시고 40, 40에서 보니까 이렇게 넓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그 경북 쪽으로 네. 예, 한 판에 왔는데 아, 그래서 한 20, 25로 심으셨는데 네. 너무 조밀조밀해요. 아,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겠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예. 그게 예. 뭐 저도 뭐 경험도 해보고 다 했는데 어떤 분들은 좋다 그러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40인데 40을 조금 더 띄워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지금 이 어릴 때 예. 바람이 심하니까 이게 거리가 멀으니까 유지를 좀 하기 힘들더라고요. 아, 너무 거리가 멀면은. 네. 그럼 크기 시작하면은 40도 이게 지금 꽉 차올라 가니까 네. 여기 하나를 더 심는다고 해서 수확을 더 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고 힘들어요, 이래고. 이렇게 틀이 이렇게 잡아진 것들은 더 성장률이 더 좋아요. 이번에 일주일보다는 지금이 좀 낮을 것 같아요. 이제 요, 예. 우리가 요 밑에 따낼 때. 예. 한 2, 3일은 좀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성장통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뭐. 아, 따내고 난 다음에 한 네. 2, 3일간 성장통이 있었을 것이다. 네. 이제 안정을 찾으니까 네, 쭉쭉 흘러간다. 네, 아, 참 보기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균일하게 클 수가 있나. 고추의 키가 똑같습니다, 보시면. 네. 어느 하나 조금 더 큰 것도 없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바닥에. 예. 근데 나는 여기도 풀이 처음엔 많은 밭이었었걸랑요. 예. 근데 굳이 풀을 안 깔아도. 그, 저, 다른 데는 막 깔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풀이 왜 새파랗게 바로 올릴 때. 예. 바로 집어넣으면 약도 얼마 안 들어가고 빨리빨리 막 뛰어가면서도 이 넓이로다가 두통이면 다치걸랑요. 아주 작게 올라올 때. 네. 그리고. 살포해버리라. 그리고 농약도 약하게 타갖고. 예, 세게 넣지 말고. 아, 그래갖고 빨리 가면은 약해도 덜 입을 뿐더러 한 개가 이렇게 안 죽고 있어도 얘를 무시하고 가고 다음에 치면 되글랑요. 꼭 얘를 다 죽이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지 마시고. 예, 내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해보면은 이게 안 맞아갖고 이래 있어도 다음 기회에 지나갈 때 또 한번 빨리 가면은 얘는 맞으니까 거기에서 항상 뭐 그렇게 이게 커대면은 농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릴 때 막 빼쪽빼쪽 올릴 때는 여기가 새파라요. 한 번만 치고 가면 없어요 또. 방전은 한 번 하셨는가요? 네. 딱 한 번? 네. 너무 뭐 막 관심을 갖고 뭐 저기 이런 것보다 그냥 순리와 자연스럽게 기다리면은 기다리면서 네, 여유있게 좀 재배해달라. 네, 원칙만 준수하시고 번화가 많이 오시는 분들이 아
아유, 뭐 우리 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너무 문제가 있어요. 뭐 타요, 막 이래. 지금 이제 6월 초로 다 들어왔는데 한 달간은 지금 뭐 누구 거라도 더 성장할 기회가 이제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7월 15일 경이나 그 안에 따게 되니까 이제 빨간 거를. 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 아마 똑같이 잘 자랄 거예요. 조금 처진 놈도 고운이 되면은 낮을 거니까. 우리 거는 안 크고 뭐 우리가 저희가 더 크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기다리면은 애들이 또 알아주더라고요. 이런. 참 짧고 길고 없이 아주 균일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5에서 60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 고추줄을 두 번째 오늘 내고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밑에 파랑색 끈 위에는 흑색 끈을 이렇게 매셨습니다. 앞으로 일주 후에 다시 세 번째 줄을 밀 걸로 생각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총 10회에서 12회를 맵니다. 현재 이게 1.5 25mm 파이프입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1m 20회 고추 전용 지휘대를 한 번 더 설치해서 총 길이는 2m 50 범위대를 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균일하고 똑같은 재배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이것이 바로 다 수확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분만의 노하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고추 2.5m 고추밭에서 사과콜라TV였습니다. 아주 애들이 민감하고 약을 하면 우리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상처하는 분들도 이렇게 봐갖고 도박만 떴다라면 그거는 기가 막히게 날라오더라고. 새가 하우스 안에 새 딱 들어오면 소독해야 돼. 이 고추도 그래요. 고추도 마찬가지고. 근데 평상시에 새가 안 들어와. 그러다가 네. 새가 들어왔다라면은 무조건 벌거지 있어. 그냥 우에다 약불이나 안 두죠. 그 개미 이런 것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민하더라고요. 아니 예민하고 하면 개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건 진드물 100%야. 면 시비를 좀 자주 해주고 그러면은 이 양이 엄청나요. 오이도 뭐 그냥 남들보다는 조금 덥다. 지금 내동을 저쪽에 여기도 조비로다가만 쓰는 거를 작년에는 또 원예비용 비료로 썼는데 농작물 값은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다른 자재비는 올라가고 이번에 선거 끝나면 좀 가격이 올라가야 될 텐데.